사는 집. 아이가 되기 좋은 것이고 자기가 평생 살아온 습관이 있을 것이고 평생 갖고 있었던 이성관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 것이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, 당신, 나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. 2015년도 구글에서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의 네, 안녕하세요. 디자인 최동석입니다. 좀 있으면 방학이네요. 네, 참 저는 방학이 없는데 여튼 네, 방학 와서 설레일 수 있을 텐데 방학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학이 앞으로 다음 학기에 아니면 다음 연도에 더 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쪽의 사람들에서 인턴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보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방학 잘 보내세요.